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상 회복 뒤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성탄 미사가 열렸고 암산 유원지에는 썰매와 스키를 타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400여 명의 신자들이 성당을 찾았습니다. 거리두기가 없는 성탄 미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경축하는 의미도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자신의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도 된다는 뜻을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의 겸손함을 좀 더 본받을 수 있기를 다짐해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찰에서도 성당에 성탄 축하 플래카드를 보냈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를 건넨 겁니다. 같은 시각 한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동 암산유원지를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시냇물이 20cm 두께로 꽝꽝 얼어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기에 제격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손자 추억 만들려고 일부러 대구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손자가 이제 지금 16개월이라서 자기 손자서 못 타서 지금 제가 끌어주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몰린 인파에 암산 얼음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축제를 3년 만에 열게 됐는데 연일 이어진 한파로 빙질은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합니다. 원래는 이제 날씨가 애초부터 한파가 들어와서 3년 만에 하는 축제, 얼음 축제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는 설이 끝난 다음 달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